가장 힘드셨던 게 무엇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해마다 어김없이 돌아오는 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. 네. 누구에게는 40년 전에 있었던 옛날 얘기지만 누구에게는 지금도 계속되는 현재이기 때문 아닐까요? 박 선생님께서 그때의 기억이 또다시 떠오르시는 모양입니다. 네, 이것으로 전 505 보안부대 소속 편의대원 박윤철 선생님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어려운 자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오늘의 이 용기 있는 진실의 고백이 또 다른 고백으로 이어지길 바라봅니다. 죄송합니다, 형님.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약속을 지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. 죄송합니다. 없이 한 평생 나가졌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요.